69쪽이고요. 자, 이제 오늘 저 뭐 할 거냐, 선생님이. 자, 어떤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를 우리가 뭐 한다? 증명을 할 거야, 얘들아. 증명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 증명에는 얘들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가 뭐냐? 직접 증명하는 게 있고, 바로 직접.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지금 여기가 봐, 명제의 증명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명제가 참인 명제만 증명할 거야. 거짓인 걸 증명하지 않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참인 걸 증명할 건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직접 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P이면,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명제의 형태죠, 그쵸? 그럼 얘가 참인 걸 증명한다는 얘기는, 즉 얘를 이게 맞는지 증명해 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P이면 Q가 되는 거를 그냥 요 방향대로 증명하시면 돼요. P이면 Q이다를 그냥 증명하시면 돼.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아,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증명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문제 나오질 않아. 얘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증명이라는 건 그냥 얘가 됨을 밝히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간접증명법이란 말이야. 자, 이 간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대우법이 있어. 대우는 들어봤으니까 대우가 뭔지는 알겠지, 그죠? 명제에 바꾸고 납, 맞죠? 바꿔서 납, 맞죠? 오케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귀류법이라는 말이 나와. 말이 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이 잘 애들이 잘 익숙하지가 않나 봐. 여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이. 일단 말 용어부터 대우는 알아. 두 번째 귀류법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 그거 내가 두 개를 지금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 대우법부터 가봅시다. 자, 대우법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뭐가 배웠냐면, 저번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선생님, 대우라는 걸 언제 사용하냐면, 봐봐.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잖아. 얘가 참이야. 참이라고 쳐봐. 근데 얘를 증명하래, 얘들아. 얘를 증명하래? 이것이 어떻게 증명하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증명하면 편하게 되어 있으면, 이 방향으로 증명하는 게 편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는 직접 증명하면 돼, 그지? 그런데 이 방향대로 증명하기가 참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거꾸로 하던 얘기야. 뭐를 증명하면 돼? 그렇죠. Not P가 참임을 증명했을 때 얘가 맞으면, 얘가 맞는 걸 증명하면 결국엔 얘를 증명하는 거라고. 이게 대우법이야. 아주 간단해. 이미 배웠어, 우리는. 명제가 모이면, 참이면, 누구도, 대우도 참이라고 배웠으니까 요 방법을 써먹는 게 바로 대우법이야. 내 말 이해돼?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해볼게. 자, 다음 페이지 봐봐. 70쪽인가요? 자,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증명합니다. 자, 먼저 메뉴를 볼게요. 자, 뭐, 자연수 뭐가 있어? N이 있어. N이 있다고. 대형이 뭐야, 저기. 쉼표 찍어놨어. 자, N의 제곱이 모이면, 짝수이면.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됐지? 자, 두 번째 뭐야, 여러분들? N은 모이면, 모인 걸 짝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대. 자, 봐. 이거 니들이 할 줄 알아야 돼. N제곱이 짝수래. 그럼 N이 짝수임을 증명하래. 그럼 일단 참이야. 아, 참이라고 내가 그랬지. 이 명제가 참인 거를 보통 증명한다고. 알아서 거짓으로 증명하진 않아. 참인 걸 증명해?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 아니, N제곱이 짝수야. N은 짝수야. 그럼 잘 들어봐. 여기 봐, 여기 봐. 직접 증명법을 사용하려고 하자. 자, 서현이, 이거를 직접 이 방향으로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증명할 거야. 자, 네가 보기에 이게 직접 증명이 쉽니 어렵니? 어려운 이유가 뭐야? 그렇죠, 제곱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곱을 가지고
얘를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야. 제곱을 안 상태에서 n을 아는 거랑 n을 안 상태에서 제곱을 아는 거랑 다르지. 내 말 이해 갔어? 왜 얘를 직접 증명을 이용하지 않는지를 감을 잡으라고. 그러면 간접 증명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n이 짝수야. 얘가 p라고 p면 q이다의 배우는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지. 바꾼다? 그럼 뭐야? n은 짝수가 아니다. 뭐 어렵게 얘기해. 홀수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어렵게 얘기하냐고. n이 홀수란 얘기죠. 그럼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뭐다? 그럼 얘도 홀수이다. 얘가 뭐냐? 이런 얘기지. 얘가 참임을 증명하면 돼. 해보자. 갑니다. 우리 홀수의 표현은요. 잠깐 여기 우리 저 뭐랄까 참고 좀 할게요. 이런 거 못해가지고 또 어려워하지 말고. 홀수의 표현은 알았니? 홀수의 표현은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알았어? 홀수의 표현은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K는 뭐라고 쓰면 돼? 정수. 자 됐고. 자 짝수. 뭐라고 쓰면 돼? 2K. 그냥 2로 묶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을 나는 어떻게 쓰겠다? N은 어떻게 써야 되더라? 2, K 더하기 얼마? 1이라고 쓰겠지. 된 거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방향으로 증명 그대로 때릴 거야. 대우를 만들어서 직접 증명 때리는 거야. 대우를 만들어서 직접 증명 때린다고? 이제 얘를 제곱해. 그러면 N의 제곱은 좋아줘봐. 제곱할 수 있죠. 해봐. 4K의 제곱 더하기 몇 K? 4K 더하기 얼마? 1이야. 얘가 모임을 확인하면 돼. 홀수인 걸 확인하면 되지. 그러면 민주야 홀수는 이런 꼴이 나오면 되는 거지. 이런 꼴이 뭐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가 홀수지. 그러면 얘가 뭘로 묶이면 돼? 그렇죠. 왜 2로 묶는지 아셔야 돼? 2로 묶을 거야. 그러면 가로치고 들어가겠죠. 얼마? 2. K의 제곱 더하기 몇 K? 됐어? 가로를 닫아버려. 더 이상 못 나눠지잖아. 1은 나눌 수가 없잖아. 뒤에 혼자 얘 혼자 울고 있어요. 그럼 2로 묶어서 나눠서 나머지가 1 맞지? 그럼 n제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홀수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참인 거야. 참인 거야. 지금 뭐 했어? 증명한 거라고. 그럼 대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대우가 모임으로 참임으로 우리가 애초에 증명하려고 했던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가 참임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증명한 거야. 자, 1-2번. 자, 봐봐. 자, 또 질문 갑시다. 자,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 자연수 누구야 또? mn이지? 자연수 m, n에 대하여야. 대하여. m과 n이 서로 소이면. 그치, 서로 소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m. 또는 n이 뭐다? 홀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또 보는 거지. 얘를 증명하래. 자, 밑에 빈칸 채우는 걸로 하지 마. 그냥 직접 증명할 거야. 봐. 여기 봐. 자, 내가 쓰는 거 솔직히 아시면 돼. 거의 빈칸 채우는 거 하지 마. 그냥 보세요. m과 n이 서로 소이면, 얘이면, m 또는 n이 홀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봐봐. 얘를 직접 증명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보자. 어때, 선생님? 아, m과 n이 서로 소를 가지고 m과 n이 홀수인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두 개의 수가 서로 소인 걸 가지고 각각의 수를 홀수로 하는 걸 증명해 가지고 애매하잖아. 다시 m과 n이 서로 소라는 거. 서로 소라는 거 선생님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지. 집합할 때 했었어. 집합에서 서로 소와
실수에서의 선호도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집합에서는 공집합일 때, 교집합이 실수에서는 공약수가 1뿐일 때, 공약수가 1뿐이 넘는 게 아니라 1뿐일 때 그때를 서로소라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실수니까 서로소의 의미가 그런 얘기고, 그 두 개의 숫자가 서로소일 때 각각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직접 증명이 좀 어려우니까 오케이, 돌려서 증명하자. 좋아요. 그럼 나는 얘를 P라고 놓고 난 얘를 Q라고 넣었다면 얘를 돌려 까는 거야. 자, 대우 만듭니다. 자, 대우를 좀 만들어 보는 거지, 이렇게. 자, 해볼게요. 자, 하시면 어떻게 나와? M. 이거 반대지? 이거 반대 어떻게 돼? M? 2고. M과. M과 N이야. 이 또는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 그지? M과 N이 뭐, 둘 다 모일 때. 짝수이면. 그지? M과 N은 서로소의 반대가 뭐야?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거 없어. 자, M과 N이 서로 짝수이면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대우를 만들었고, 이걸 증명을 해보자. 좀 전에는 이미 짝수라고 말할 때 어떻게 쓰면 된다고 그랬어? 뭐 2의 배수, 그지? 그럼 선생님이 M을 이렇게 써볼게. M을 선생님이 2A라고 쓸게요. 또 N을 뭐라고 쓸까? 2B라고 쓸게. 괜찮지? 그럼 N을 이렇게 2로 묶인 상태로 썼단 말이야. 그랬을 때 M과 N은 서로 소가 아니냐고 그랬어. 이거이면, 자, 얘, 얘 둘 다 뭐가 있어? 그렇죠, 공약수 2가 있다고. 공약수 2가 존재하지. 맞아 안 맞아? 얘도 2 곱하기 뭐, 얘도 2 곱하기 뭐니까 2도 약수란 말이야. 근데 서로소라는 거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약수가 2가 존재하니까 공약수가, 아니, 서로소가 아니다. 맞지? 대우 참이지? 얘도 참이야.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대우법이다. 됐어요. 간단해. 이거 외우려고 하면 논리가 다 뭉개지는 거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빈칸 채우는 걸로 안 쓰셔도 요렇게만 써도 논리가 딱 맞는 거야. 대우 만들어 놓고 증명했을 때, 오, 참이니까 확인, 끝. 참이다.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증명하고자 했던 요 명제도 참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간접증명법에서 규류법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조금 애들이 좀 힘들어해. 자, 대우야 뭐 명제를 바꿔서 하면 되는 거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새로운 용어란 말이야. 그래서 규류법에서 조금 선생님이 해드리면, 요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이거야. 규류법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대우법이야 뭐 대우법을,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규류법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거 있지, 얘들아. A 아니면 B밖에 없는 성질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또는 짝수와 홀수. 무슨 말, 이분법적인 거 있지? 얘를 잘 들어봐. 남자, 여자, 홀수, 짝수, 유리수, 무리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이분법적인 것들에게 잘 적용되는 방법이 규류법이야. 그럼 뭐냐? A이면 B이다 있지? A이면 B이다를 증명하래. 그 직접 증명하려고 했더니, 아이, 골치 아파. 그래,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A이면 B이다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A가 아닌 걸로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A가, 다시 말 정정할게. A가 B이면 증명해보라고 했으면, 이거야. 이거를 직접 증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니, 얘들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고. A가 B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인 거를 증명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A가 B가 아님을 증명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A가 B인 걸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A가 B가 아닌 걸 증명할 거야. 그런데 잘 들어봐. 요 B라는 성질을 가진 애는 이 B는요 뭐 아니면 뭐냐면 B인 거랑 B가 아닌 거 두 개밖에 없어. 성질이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나는 지금 뭘 증명할 거냐면 A이면 B이다를 증명할 건데 이걸 직접 증명이 너무 힘들어. 돌려 까는 거야? A이면 B가 아닌 거를 증명해보자고. 이걸 증명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모순이 나와요. 이 모순이라는 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지? 창과 방패. 무슨 뜻인지 알지?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B가 존재할 수 있는 건 B가 되는 거랑 B가 아닌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B가 아닌 게 말이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B가 되는 거밖에 없지. 내 말 이해 갔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집중을 잘하는 얘기인 거야. 말이 어려워. A면 B가 맞다. 요걸 증명할 거야. 근데 직접 증명이가 어렵다고. 그런데 이 B라는 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B라는 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B인 거랑 B가 아닌 거랑 두 가지밖에 없어. 존재하는 게. 그럼 얘를 증명하는 것보단 B가 아닌 거를 증명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증명하자고.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얘가 말이 안 돼. 그러면 누가 답이야? 얘가 답인 거지? 왜냐면 B는 이거 아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얘가 맞겠지.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선생님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연습.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A라는 수가 0보다 크다고 쳐보자. 자, 이거이면 자, 봐봐. A분의 1이 0보다 크다. 요거를 증명해볼게. 된 거야. A가 0보다 크다. 됐어? 그럼 A분의 1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할 거야. 얘가 참인지? 아씨,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선생님, 왜? 이거 양수라며요. 그럼 이거 양수분의 1이니까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증명? 그렇지, 직접 증명이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바보, 똥개, 멍충이라 직접 증명이 힘들다고 쳐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귀류법을 할 거야. 어떻게? 잘 봐요. 지금 A분의 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총 몇 가지가 존재하니? A분의 1이 가질 수 있는 값.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 실수 어떤 수가 있어? 실수야, 실수 얘들아. 실수 A가 있어. 이 얘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니?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 세 종류가 있지? 얘는 값이 세 개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개 있어 총? 세 개야. 양수, 0, 음수. 내 말 이해 돼? 그럼 자 보자. 첫 번째. A분의 1이 양수일 때와 A분의 1이 0일 때와 A분의 1이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를 살펴보자고. 그럼 A분의 1이 0보다 크다. A분의 1이 0이다. A분의 0보다 작다. 이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아니 얘의 값은 셋 중에 하나겠지. 이 세 개 말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의 중간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 응, 셋 중에 하나야. 그냥 나는 얘를 직접 증명한 게 이게 어려운 거지. 이거이면 이거를 다 바로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지.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이 두 가지를 증명하겠다고. 태민아 해봐. 아유 벌써 버려 시작하네. 아 이제. 지금 얘가 얘임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얘가 얘임을 직접 증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세 종류라고. 1, 2, 3, 세 가지라고.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를 바로 이게 이건 줄 알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보 똥개라 이걸 모른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걸 증명할 거야. 그럼 봐. A분의 1이 0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계승, 얘가 0이 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저역가한테 질문을 한 거야. 분모가 0일 순 없어. 0분의 1은 0이 아니라고 내가 수천 번 얘기했지. 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뭐야? 모순. 어떤 분수가 0이 되게 하는 건 누구 때문에 0인 거야? 그렇죠. 분자죠. 그 왜 모순인지 써라. 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야, 별분의 어떤 숫자 5가 있어. 얘가 0이래.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얘가 0이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내 말 이해 갔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왜 모순인지 써봐. 1이 뭐라는 소리야? 이거란 소리잖아.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걸 모순이라고 한다고. 거짓이 아니야. 참거짓이라는 얘기한 게 아니야. 말이 안 될 때. 말도 안 될 때. 그러니까 얘가 모순. 어, 알았어. 모순. 이제 얘 해볼게. 얘도 분수야. 얘가 뭐야?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얘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근데 봐봐. A분의 1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뭐야? 뭐가 돼야 되니? 어? 1이 0, 얘가 0보다 크다며. 그건 뭔 소리야? 1이 0보다 작은 거잖아. 이거 대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 방향으로 할 거라고, 이 방향으로 하는데, 얘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중에 하나잖아. 대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세 개의 값을 다 따져보는 거야. 그럼 얘도 말이 안 되고 얘도 말이 안 되면 얘겠지. 그렇게 증명하는 게 규율법이라고. 알겠어? 이거 바꾸는 거 아니야. 이미 양수야. A는 그럼 양수분의 1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럼 1이 0보다 작니? 아니잖아. 또 뭐야? 모순.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럼 누구야? 얘 증명할 필요 없지. 남는 게 얘잖아. 얜 참. 이렇게 증명한 게 무슨 법? 귀류법. 이렇게 됨? 자,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는 3의 배수이다. 이거를 증명할 거야.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는 3의 배수이다. 아까 내가 했었지? 제곱이 증명하는 게 편해? 1차가 증명하는 게 편해? 1차가 증명이 편하지? 그럼 이 방향으로 푸는 거는 어렵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푸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직접 증명이 어렵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뭔가 얘를 먼저 하고 싶지. 그럼 얘가 이쪽 동네를 오려면 뭐 해야 돼? 얘가 1, 2 오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증명은 대우야. 근데 이걸 이용해서 할 거야, 귀류를. 여기부터 하자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대우를 안 보여? 이렇게 해줄까? 얘기 안 보이면? 난 뚱뚱하진 않아. 누구처럼? 이재승이 찔려? 대우? 불러보세요. A는 무슨 배수?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렇죠. A의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지, 그치? 그냥 하자. 그럼 선생님,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어떻게 식으로 쓸까요? 써볼게. 어떻게 쓰면 되지? 3의 배수가 아닌 건 어떻게 하는 거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는 거. 그렇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태균아.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는 얼마까지 가능해? 나머지가 1일 때와 2일 때 두 가지 가능해. 얘기 됐어? 됐냐고. 이거 나온 적 있어. 잘 들어. 나온 적 있다고. 그냥 잘 들어. 그럼 첫 번째 하는 거야.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식을 써볼게. 첫 번째, A가 뭘 수 있고 A가 뭘 수 있어? 3K 플러스 1일 수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수 있어?
A는 3K 플러스 얼마? 2일 수 있다고. 요 정도 되지? 왜 이를 때와 이 두 개가 있는지 얘기했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잖아.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질문 안 해? 헐렁이 더하기 3은 없어요? 3은 묶이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쪼로로로로 얘를 뭐 하겠어? 제곱을 하겠지.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어떻게 풀어봐. A의 제곱은 암산하자. 아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씨. 9K 제곱 6K 더하기 1이지. 내가 뭘로 묶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3K 제곱 더하기 몇 K? 2K 해놓고 바깥에 누구 살아있어? 1 살아있어? 그러면 A가 3의 배수가 아니었는데 A를 제곱했더니 걔도 3의 배수가 아니지. 아니지. 하나 더 띄우고 갑니다. 얘를 A를 선생님이 제곱을 했어요. 자, 그러시면 또 제곱해서 전개하는 거야. 9K 제곱 12K 더하기 6이지. 아니 4지. 3으로 다 묶이지. 더하기 4 더하기 1 4니까 4니까 3으로 한 번 더 나뉘고 나머지 1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A가 3의 배수가 아닌데 걔를 제곱했더니 걔네도 나머지가 1이 생겼지.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뭐야? 대우가 참이지. 그럼 원래 거 뭐야? 참이야. 됐어? 요 명제는 무지 잘 나오는 명제니까 외우는 거야. 제곱이 2의 배수다. 제곱이 3의 배수다. A도 3의 배수. 제곱이 3의 배수다. A도 3의 배수야. 무슨 법 이용해서 설명했니 선생님이? 대우법입니다. 대우법을 이용한 거야. 괜찮죠? 자, 그럼 1차원으로 하나 했잖아. 갑자기 선생님이 기류법을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대우법을 다시 얘기하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 지운다. 지운다. 된 거야. 중간에 하다가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할까 봐 미리 해준 거야. 한 번 더 해준 거야. 지울게. 자, 이제 퀘스천이야. 자, 기류법 퀘스천입니다. 자, 됐어. 루트 3 있지. 루트 3.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자, 한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그럼 루트 3이 될 수 있는 건, 갈 수 있는 건 유리수하고 딱 두 가지 있지. 뭐 아니면 뭐, 맞지? 뭐 아니면 뭐, 유리수 아니면 뭐. 그렇죠.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가지밖에 없지. 이렇게 이분법적인 걸로 되어 있을 때 써먹는 게 규율법이야. 그럼 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얘기 됐어? 그 유리수가 아닌 게 뭐야? 무리수잖아. 그럼 요거의 반대가 뭐야? 아이씨, 봐, 어렵게. 얘가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래 했으니까 요게 아닌 게 반대가 뭐야? 무리수지. 아, 유리수지. 아, 대가리 진짜. 유리수가 아닌 거에 반대는 유리수 아니야? 아유, 대가리들 진짜. 루트 얼마? 3이 뭐라고 생각하라? 그렇지, 이거는 유리수이다 라고 생각하고 증명할게. 됐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증명할게. 자, 질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루트 3은 아니 유리수는 무슨 꼴로 돼야 유리수니? 이거 써줄게 또. 아유, 또 몰라 또. 아유, 검정고시들 출신인가봐. 유리수 뭐야?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유리수야.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유리수라고. 그럼 나는 지금 얘가 유리수라고 뭐한 거야? 가정한 거야. 알았어. 가정하는 거. 가정 해놓고 쓰면서 들어. 쓰면서 들어. 너무 대학생처럼 공부하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쓰는데 빨대로 쪽쪽 빨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니? 앞에서 내가? 자, 가정하면서 듣는 거야. 선생님, 루트 3은 유리수라 가정해봅시다. 그럼 천천히 해볼게. 루트 3은 분수꼴로 만들어. 자, 그럼 선생님이 A분의 B라고 만들게. 됐죠? 여기서 유리수가 n분의 n꼴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면 m과 n은 서로 소라는 말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경우의 수까지 써주셔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감점이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먹을 거야 증명해서. 이거 써야 돼. 따라서 여기다 뭐라고 써? a와 b는 무슨 소? 서로 소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게 유리수란 말 같은 말이야. 됐지? 이게 유리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제 뭐 하겠어? 선생님 뭐 하고 싶겠어? 얘를 요렇게 요렇게 쓸 거야. 그럼 써볼게. 계산하는 거야 지금. B는 뭐야? 루트 3 A겠지. 내가 루트를 갖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시킬 거야.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에 얘들아 제곱이 3 A의 제곱이지. 괜찮아? 여기서 읽어. 주먹. 여기서 읽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자, B의 제곱이 3A 제곱이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B의 제곱은 누구의 배수일까? 3의 배수죠. 왜요? B의 제곱이 A의 제곱에다가 3 곱해서 나오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B제곱은 3의 배수겠지. 3으로 묶였잖아.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눈치 빠르시면 얘기하고 싶어야 될 텐데 B의 제곱이 3의 배수니까 자동으로 누구는? 그렇지. B는 3의 배수야. 내 말 이해 갔어? 요거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미리 설명해 드린 거야. 왜 B의 제곱이 3의 배수면 B가 3의 배수이단지 증명 내가 좀 전에 해드렸죠? 됐죠? 그러면 논리다 논리. 그럼 B가 3의 배수면 B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B는 선생님이 3K라고 써도 돼야 안 돼? 되지? 아니 3으로 묶이면 3의 배수야 무조건. 맞죠?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선생님이 요거다가 집어넣어볼게. 잘 봐봐.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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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여기다 요 비자에다가 나는 B가 3의 배수인 거 증명했으니까 누가 궁금한 거야? A가 궁금해야지. 이거 집어넣어 볼게요. 불러봐. 뭐가 되는 거야 순서? 9K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3A의 제곱. 약분 때려. 결국은 A의 제곱은 뭐가 되니? 3K의 제곱이 됐지. 이거 보니까 또 우리 뭘 결론 얻을 수가 있어. 그렇죠. A의 제곱은 누구의 배수? 그렇죠. 3의 배수이다. 야, 다시 A의 제곱이 3의 배수니까 누구는? 그렇죠. A도 3의 배수이다. 야, 됐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A는 3의 배수야. 어딨어? B도 3의 배수야. 그럼 이 두 개가 어디에 모순이니? 여기에 모순. 아이고 뭐야. 여기에 모순이죠. A와 B가 어떻게 서로 소야? 똑같이 공역수가 3, 3이 있는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 모순인 거야. 이거에 모순 나온 거라고. 귀르법은 모순을 이용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말이 안 돼. 얘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무리수지. 그렇지. 맞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귀류법이야. 또 나만 하는 것 같다. 누가 백날 외워봐. 아무 소용 없어. 내가 지금 논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주저리 설명을 한 거지 누가 이거 베껴쓰는 연습하는 거니?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필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뭘 아셔서 필기하는 건 당연히 효과가 있지만 그냥 베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 자기가 연습을
해보세요. 자, 두 번 다 합니다. 자,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절대 부등식. 야, 왠지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왠지 뭐 있을 것 같잖아, 그지? 절대 반지 뭐 이런 것처럼, 그잖아. 영화 안 봤어?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 이런 거 있잖아. 절대 부등식, 그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스페셜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잠깐 내가 얘기 좀 할 게 하나 있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얘기해 갈게요. 봐봐 얘들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얼마? C가 있어. 2차 식이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으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자, 질문할게. 이거의 그림이 자 총 몇 종류가 나오니? 이거 보지 말고 왼쪽만 그림 몇 종류 나올까? 어? 여섯 종류 나와. 내 말 알겠어? 내 말 알겠어? 자, 그림 봐. 자, 첫 번째야.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림이 요 놈, 그림이 요 놈, 그림이 요 놈. 괜찮지? 자, 만약에 두 번째 A가 음수라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죠? 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림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지. 그럼 질문하는 거야.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자고, 여기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0은 X축을 의미한다고. 그럼 이 X축보다 이 그림이 같거나 크면 되는 거잖아. 얘기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질문을 할 거야. 항상 이렇게 되려면 다음 여섯 개의 그림 중에 뭐가 돼야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항상 얘가 되려면. 그러면 이거라고 해보자. 이거라고 얘기해보자. 얘가 양수라고 쳐보자. 그럼 뭐가 되겠니?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겠죠. 얘는 안 되죠. 이 부분이 어디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럼 예를 해볼게. 얘는 X축보다 같거나 전부 다 위에 있어야 돼. 얘 되니? No. 얘 되니? 안 되지. 질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되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항상. 항상은 아니지. 여기는 아니잖아. 맞죠? 얘도 아니죠. 그래서 되는 그림은 요 놈과 요 놈 두 개라고. 그 요때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곳이 없지? 그럼 판별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0보다 작고.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기 됐어? 그럼 다시 질문할게.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항상 이걸 만족하려면 항상 만족한다? 무슨 부등식?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이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알겠어? 그때는 이 두 개의 그림이 되는 거고,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참이 되려면 뭐 떠올려? 두 가지 떠오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A가 일단 무슨 수구? 양수구. 양수해야 돼. 두 번째 뭐야?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지. 괜찮지? 기본이 없으면 저거 설명을 못해 내가. 자, 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선생님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이미 머릿속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살짝 다시 한번 터치해 준 거고 다시 돌아가자. 이제 우리의 메인은 이게 아니라 자, 저런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절대 부등식이 뭔지 체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절대 부등식이 있으면 이거하고 상반되는 개념의 부등식이 하나가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등식? 조건 부등식. 얘는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고 얘는 그때그때 다른 부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X 더하기 1이 2보다 크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언제는 참인데 X가 뭐 3이거나 뭐 4거나 뭐 기타 등등의 숫자면 참이지.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5거나
6,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참이 안 되지. 얘는 항상 참이 아니잖아.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 근데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뭐 한다? 그렇지, 참. 성립이라는 말이 참이라는 뜻이죠? 이게 돼야지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선생님은 이해갔어. 그러면 감을 좀 읽혀볼게. 아직 좀 감이 잘 안 와. 절대라는 말이 나오니까 애들이 막 움츠러든단 말이야. 어, 저게 뭐야? 어, 무서워. 이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어. 자, 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명제할 때 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보자. 봤지? 봤지? 자, 봐봐. 양수지. 아보리지. 혹시 모르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새끼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체크해보세요. 체크해주세요. 알았어 엄마. A는 0보다 큰 수야. 맞죠? 자, 두 번째 판별식을 따져봤어. 뭐야? 1 마이너스 얼마? 4지? 그럼 0보다 작지? 그럼 말 되지? 어이, 그럼 항상 참이야. 근데 선생님 이걸 그림으로 할 순 없나요? 그림으로 해볼게. 잘 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잘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분의 1에 얼마? 제곱, 괜찮아? 더하기 4분의 3이 되면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제곱을 한 값은 무조건 누구보다 같거나 커? 0보다 같거나 크지? 그 0보다 같거나 큰 수에도 4분의 3을 넣으면 무조건 누구보다 큰 거야? 0보다 크지? 말 되지?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무조건 참이지?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 가졌어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이렇게 보기 이렇게 나오잖아. 기억, 니은, 니네 학교 잘 내는 거 합답형. 다음 중 절대 부등식 개수 구하세요. 1번 2개, 2번 4개, 3번 5개. 지랄 맞은 문제지. 한 개가 틀리면 틀리니까.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야. 이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등식의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자, 두 번째 봐봐. 자, 이런 것도 좀 보여줄게, 선생님이. 준다. 자, 고1 때 우리 무슨 공식 배웠냐면, 그렇죠, 곱셈 공식 배운 적 있어. 괜찮아? 자, 봐봐. 그 중에 하나 일부를 소개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얼마? C. CA야. 얘가 이거임을 증명하래. 어? 그럼 AB 상관없이 무조건 얘가 된다는 얘기인가? 어? 그럼 이게 절대 부등식인가? 얘가 뭐라고 얘들아? 절대 부등식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 거야. 알겠어? 그럼 많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에 대한 변형공식이 나타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뭐 선생님도 어쩔 수 없고. 2분의 1 중괄호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요딴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뭐보다 같거나 큽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지? 얘도 0보다 같거나 큰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뭐보다 같거나 크겠어? 그렇죠. A, B, C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참이야. 얘도 곱셈 공식을 가지고 절대 부등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란 얘기야. 선생님아, 이해 갔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럼 또 해볼까, 선생님이? 오른쪽 보세요. 에이, sorry. 허기.
저기 뭐지? 72쪽이면 여러분들 부동시계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절대 부동식을 설명하는 사용 그 용례가 되거든. 그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증명을 할 건데, 자 봐봐. 73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3-1번을 좀 봐볼래? 봤니? 네. 그거 좀 보자. 그냥 풀어드릴게요. 느낌만 잡아. 크게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3-1이야.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첫 번째 질문. A제곱이 B의 제곱을 더했더니 얘가 이 AB보다 같거나 크다를 증명하래. 이거 절대 부등식이거든? 자, 왜 그런지 보자. 얘들아, 얘가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크다라는 걸 비교하고 싶으면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배경 지식이 없어서 대소관계를 체크할 때는 대소관계를 체크할 땐 A와 B에 내가 중학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A하고 B를 빼봐라. 뺐을 때 값이 세 가지가 나와. 하나는 양수가 나올 때가 있고 0이 나올 때가 있고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 여기서 이거를 뺐더니 양수라면 누가 더 큰 거야? A. 그렇죠. A가 더 큰 거라고. 당연한 거지. 그지? 여기서 뺐더니 0이 나왔어. 그럼 A하고 B가 같은 거야. 여기서 이걸 뺐더니 음수 나왔어. 누가 더 큰 거야? A. 그렇죠. 얘기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A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빼보겠다고. 내 말 이해가? 네. 그럼 다시 봐.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 볼게. 그럼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이 AB가 되고 얘가 A에서 B를 땡겨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A-B의 제곱이라는 애가 되죠. 네. 여기서 이걸 빼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얘는 뭐보다 같거나 커? 그렇죠. 여기서 A에서 B를 빼봤더니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럼 결론이 뭐야? A는 누구보다? B보다 같거나 크다는 뜻이겠지?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 말 돼, 안 돼? 되죠? 참이야. 알았어?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고. 됐지요? 두 번째 갑니다. 이게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절대값. 자, 볼게. 자, 절대값 A 더하기 얼마? 1. 그 다음에 얘가 이쪽이 절대값 한꺼번에 쳐서 절대값 됐나요? 됐어? 자 봐봐. 이 절대값 나온 건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얘들아 절대값이 있고 이렇게 별에 있어. 요거를 제곱을 했어. 얘랑 뭐랑 똑같아? 그냥 별을 제곱해도 똑같은 거야. 절대값상도 제곱을 시키나 그냥 제곱을 시키나 똑같다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두 번째 도와줘. 얘가 별이 있고요 얘가 세모가 있어요. 둘 다 양수야. 뭐라고? 둘 다 양수일 때야. 그럼 얘가 얘보다 크지? 그럼 뭘 해도 크다. 제곱을 해도 커. 알았어? 중요한 건 얘가 둘 다 양수일 때다. 됐음? 자,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하여 요거를 증명을 해볼게. 됐지? 자, 봐. 이거 무슨 수야? 양수지. 양수에 1을 더하면 양수지. 양수는 알지? 이거 양수지 이거? 절대값이니까? 이거 무슨 수야? 문제 양수잖아. 절대값은 양수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 그러니? 그러면 양수가 이쪽 양수보다 크대. 그러면 양수끼리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니까 양쪽에 뭐 할 수 있어? 제곱을 해도 이거잖아. 그지? 그 제곱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곱을 하겠다고. 자 합니다. 이렇게 제곱 이렇게 제곱을 하겠다고. 됐죠? 천천히 갈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곱이잖아. 더하기 두 배에 얼마? 이거지. 더하기 얼마? 1. 좋아요. 일단 이거 해볼게. 이걸 넘어서 뺄 거야.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비교하려면 빼라고 했지 내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비교해서 뺐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빼본다고. 이렇게 돼? 그럼 자 이거 얼마야? 빼기 이거죠.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넘긴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 써먹어 지금까지. 요거 써먹을게.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기호 없이 한 건 똑같지? 해봐 어떻게 돼? A의 제곱 더하기 얘는 풀면 돼 안 돼? 안 돼. 얘 제곱이 아니니까 더하기 1. 그다음 요거 해볼게요. 요거 뭐랑 똑같니? 그렇죠. 봐보세요. 주목 주목 주목. A 플러스 1이 얼마?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없어지지 않니? A 제곱 없어지고 맞죠? 1도 없어지고 맞죠? 해볼게요. 뭐니까? 2 절대값 얼마? A 마이너스 몇 A? 2 A가 되겠죠. 된 거야? 그치? 뭐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묶으시면 되죠. 됐어요? 이 없어지니까 그럼 얘가 2로 묶으면 이렇게 될까? 2로 묶으면 절대 가로치고 절대값 A 마이너스 얼마?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럼 잘 봐봐. A가 너희들 무슨 수인지 알아볼라. A는 무슨 수인지 모르는 거야. A는 무슨 수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A가 무슨 수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볼게. 첫 번째 또 해보는 거지. 논리를 좀 키워줘. A가 양수일 때 계산해봐. 그럼 얘가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지? 얘 A로 나오지 않아? 그럼 A 빼기 A는 0이잖아. 그럼 얘가 뭐 돼? 0이 되는 거지? 두 번째 A가 0이면 또 0 나오지? 맞지? 세 번째 A가 이번에 음수면 도와줘봐. 얘 뭘로 나와? 마이너스 A지? 돼요? 그럼 마이너스 몇 A가 돼요? 에헤이 이거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지.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A는 민주야. 이거일 때는 마이너스 2A거든? 마이너스 2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렇지. A가 음수일 때니까. A는 음수니까 음수의 음수는 양수지. 그럼 얘는 또 0보다 크고 나오는 거야? 그럼 어찌됐건 뭐야? A가 부호가 뭐든지 간에 얘가 전부 다 뭐 아니면 뭐 나와? 0보다 크든지 아니면 0보다 크든지 아니면 뭐 나와? 갖다 나오지. 이해 가졌어?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되는 거라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으시면 안 돼. 지금 이거 증명하는데 내가 지금 써먹은 게 이거 두 가지라고. 이걸 언제 써먹었느냐? 이런 건 간단한 거야. 5가 3보다 크지? 그럼 얘를 제곱한 것도 큰 거라고. 안 되었어? 양수인 애들이 얘가 크다고 하면 얘를 제곱해도 큰 거야. 알겠죠? 요거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한 게 요거야. 두 번째 문제.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내가 했던 거죠? 네. 곱셈공식 변형. 필수예제 그 3번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필수예제 3번에 두 번째 거. 자, 봐봐. 선생님. 루트 띠기는 어떻게 하나요? 자, 봐봐. 똑같지, 걔도. 이런 거야? 똑같은 거야? 루트 띠기는 똑같은 거야? 얘들, 만약에 얘들아. 루트 3이 있고, 루트 2가 있어. 얘가 얘보다 큰 거 맞지? 네. 얘가 얘보다 큰 거 맞지? 네. 얘도 양수지? 네. 얘도 양수지? 네. 그럼 또 이거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네. 그럼 얘를 제곱, 제곱을 해도, 3이 2보다 큰 건 맞는 거지? 됐니? 이거 이용한다. 자, 합니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 가 루트 얼마? A 플러스 B보다 K
같거나 큼을 증명하래. 그러면 위에 필수에 대한 3번의 두 번째 거 이 문제. 아유 참 여기가 A야. 주목해. 오늘 이해 보통은 중요한고사는 점수 안 나와. 오늘 한 거 점수 안 나온다고. 그럼 아마 대략 10점을 까일 거야. 오늘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시작부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오늘 컨디션 어떠니? 오늘 괜찮니? 잠은 안 올 것 같니? 왜 그러는지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진영 아직 하지도 않았어. 자,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했는데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크냐는 게 증명하래. 얘가 A가 B보다 같거나 큰 거를 증명하래. 그러면 우린 이미 이걸 증명하라는 얘기지? A에서 뭐를 뺐을 때? B를 뺐을 때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됨을 증명하면 되는 거지? 요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요게 참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얘기 됐어? 서현이 왜 눈빛이 촉촉하냐? 알아 듣는 거지? 자, 봐. 자, 봐. 그러면 준비합니다. 잘 봐요. 여기서 이제 뺄 건데 이 상태 얘를 넘겨서 빼서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루트가 그래서 보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양수랑 양수가 이렇게 얘가 크다고 할 때는 얘를 제곱해서 큰 거라고. 내 말 알겠어? 그럼 얘를 각각 양쪽에 제곱을 하고 넘깁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야? 이렇게. 괜찮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곱하여 뺀다고. 알았어? 제곱을 하여 뺀다고. 됐니? 네. 자, 할게요. 그럼 제곱하면 얼마야? A. A 더하기 두 배에. A, B. 더하기 얼마? B. 됐죠? 뺍니다. 뭐야? 마이너스 얼마? A. 이거죠? 되었어? 네. 어디가 어려운 거야? 어? 어, 됐어요? 어. 됐어. 자, 봐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왕창. 그러면 얘가 남았지. 얘는 제일 작아봤자 뭐야? 0이지. 왜? 루트 앞에 부호가 뭐냐? 양수지. 그럼 얘가 0이면 0이고 그러니까 0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알겠어. 그 결론이 뭐야?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한 다음에 뺐더니 이거 나왔으니까 결론은 뭐야? A 빼기 B도 뭐야? 0보다 같거나 큰 거고 따라서 뭐야? A는 누구보다? B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라고. 알겠니? 됐죠? 자,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을 배울 거야. 여기에 언저리 그냥 습기다시로 그냥 조합 평균 요거는 일단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뭐 이왕 하는 김에 그냥 같이 써주긴 할게요. 자, 일단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런 얘기야. 자, 먼저 직관적으로 볼게. 어떤 두 수가 있어요. 두 수 A와 B가 있다. 근데 이 두 수는 둘 다 양수야. 알았지? 네. 양수라고 칠게. 양수라는 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양수야. 그랬을 때 산술 평균은 뭐냐면 산술 평균도 있고 기하 평균도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이름이 평균이 세 가지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 중에 교과서 과정 외 거는 조합평균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해? 이 두 개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산술평균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이거야. 영어 100점, 수학 80점. 평균 어떻게 구하지? 안 들려요. 오늘 나 수학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좀 말 좀 크게 해줘요.
나 힘들어요. 다시. 됐어. 넌 이제 오늘 뭘 안 거야? 산술 평균을 너는 외운 거야? 자, 산술 평균. 됐니? 뭐야? A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누라는 거야. 그냥 두 수 평균이야. 알았어? 오케이. 됐죠? 자, 두 번째. 기압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압 평균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잘 들어봐. 기아가 민주의 뭐야? 도형이지? 기압 평균은 도형에서 나온 거야. 뭐라고 얘들아? 도형에서 나온 거야. 자, 우승이 잘 들어봐.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어. 해봐. 봐. 자,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너희들은 뜻과 의미를 좀 알면서 외워. 나한테 배운 놈들이었다면.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칠게. 그러면 가로가 A고 세로가 B니까 가로가 A고 세로가 B니까 두 수가 양수라는 조건에 부합하죠. 됐어? 그럼 이거의 넓이는 얼마임을 알 수 있지? AB죠. 어? AB잖아. 모르는 사람은 나가. 됐죠? 그러면 얘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구할 거야. 그때 한 변의 길이가 바로 기압평균이야. 내 말 알겠나? 그러면 여기 넓이가 AB니까 여기를 내가 X라고 놓게. 그럼 무슨 뜻이야? X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 따라서 X는 루트 AB지? 루트 AB지? 그래서 기압평균은 루트 AB야. 알았냐? 이거야. 됐어. 그럼 됐지? 이게 기압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결국엔 뭐예요? 이건 길이의 평균 되는 거지? 이게 조합평균. 아니, 기압평균. 알았어? 길이의 평균. 알았어? 어, 오케이. 자, 아비야. 그러면 얘하고 얘의 대소 관계는 얘가 산술 평균이 더 크고 같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명을 할 줄 아셔야 돼. 이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대소 관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증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자, 증명합니다. 아까랑 했던 거 똑같아요. 이쪽의 놈이 A라고 치고 이쪽의 놈이 B라고 친다면 우리는 모임을 증명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거를 뺀 게 도와줘 0보다 같거나 크다 임을 증명하면 되지. 그런데 해봤더니 루트가 껴있지. 그건 빼기가 개 귀찮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둘 다 양수니. 아, 도와줘. 힘들어! 여기가,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된다, 어?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마찬가지야. 내 눈을 씹어먹을 정도로 봐도 지금 알까 모를 건데, 그러면 안 돼. 둘 다 더하기야. 그러면, 제곱을 해도 똑같다고 내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제곱을 해서 빼도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증명할 거라고. 됐어?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2가 또 있으니까 분수가 나오잖아. 아이 귀찮아. 그래서 뭐하냐? 2를 곱해서 2를 곱한 후에 제곱을 할 거야. 됐지? 2를 곱해서 제곱을 해서 뺄 거야. 제곱은 왜 한다? 루트 때문에. 뭐 귀찮아서가 먼저 나. 이 새끼야 루트 때문에 귀찮아. 이런 애들 수업하네 진짜 환장하고. 내가 뛰어내릴 거야. 내가 뛰어내릴게 그냥. 제곱 왜 한다고? 루트 때문에. 이 왜 곱한다고? 이 분수 나오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나?
이제 이거 팝니다. 어디까지 했어, 이씨. 어, 했어. 이제 재고 팝니다. 해볼게요. 얼마야? A 플러스 B조 더하기 EAB. 더하기 얼마? 그렇죠. 아, 너무 쉽잖아. 빼기. 이거 제곱한다고? 그럼 4AB지? 됐어? 뒤지고 뒤지고 남는 거? 뭐가 보이셔야지? 아이씨 보이네 이거. 당연히? 그지?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더니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왔지? 그럼 다시 원래 거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같거나 큰 거지? 결국엔 누구야?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가 증명이 된 거야. 이제 참인 거 증명했으니까 이제 믿고 외우시는 거야. 알겠어? 산소유기와 평균 원래 끝? 아 원래 끝? 어 비싼 거 씨. 비싼 거. 원래 뜻 증명. 그 다음 세 번째 활용법을 공부할 거야. 이제 됐어요? 원래 뜻 증명 활용법. 자 이제 가보지 뭐. 지웁니다. 자 활용. 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일단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대로 쓰시면 얘들아 잠깐 봐봐. A에다가 B를 더해서 뭐 2로 나눈 것이 루트 A, B 이렇게 같거나 크다가 산술 기하평균이잖아. 근데 이게 뭔지 알았지 이제?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 왼쪽에 있는 분수가 개 짜증나니까 이렇게 바로 기억하시고 씁니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뭐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수식을 해가 나가는 거야. 원래 뜻은 이게 산술평균 아니지? 원래는 알고 있어. 써먹기 편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얘기 됐어? 나중에 선생님 A 더하기 B가 산술평균이에요. 기싸대기 할 줄 알아?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이제 압축해서 알려드릴게요. 압축해서 첫 번째가 뭐냐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어. 합이나 맞지? 합 또는 곱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합이나 곱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뭐뭐의 최대값을 구하고 뭐뭐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고. 그럼 이 말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 딱 보자마자 느낌 빡 오셔야 돼. 잘 봐봐. 합과 곱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놈의 최대값 어떤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 선생님. 자 봐봐. 첫 번째 두 가지 좀 비교해봐. 첫 번째는 A에 B가 아씨 A가 양수 또 B도 양수라고 되어 있을 때 A에 B가 얼마? 4래. 요렇게 주고 얘들아 누구 물어봤냐면 A하고 더하기 B에 무슨 값을 물어봤고 두 번째야 마찬가지로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말이 있고 A 더하기 B가 4라고 했을 때 어쩌구저쩌구 시부렁대다가 A 곱하기 B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다 얘기야?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요 한국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여기가 둘 중에 누가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구분을 해보자. 자 도와줘봐. 자 갑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와 평균 써먹을 수 있지. 네. 산술기와 평균을 써먹으려면 무조건 양수끼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양수가 돼야 돼. 무조건 양수야. 네, 그러면 식을 쓰자고.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해볼게. 얘 도와줘봐. 얘 얼마? A 더하기 얼마? P 짜란 두 배 차 이거잖아. 됐어? 그럼 이 첫 번째 문제는 뭘 줬어? 이걸 줬지. 얘가 4래. 그럼 얘가 루트 4니까 2지. 그럼 2 곱하기는 얼마야? 그러면 4지. A 플러스 B가 4보다 같거나 큰 거지. 그럼 A 플러스 B의 무슨 값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대단하지? 이번엔 A 더하기 B가 4라고 그랬어. 그러면 다시 지워서 이번에 얘가 얼마라는 소리 얘기들? 그렇지. 그 약분하면 2지. 이거잖아. 된 거야. 보기 불편하지? 제곱하고 제곱하지? 그럼 얘가 4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부등호 방향 신경 좀 쓰면서 읽어. 김태균 무슨 뜻이야? AB는? 그렇지. 그럼 AB가 가장 클 때가 있어? 가장 작을 때가 있어? 그렇죠. 얘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AB의 최대값이 4란 뜻이야. 내 말 이해갔습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외우시는지 잘 들어. 합과 곱의 형태가 모두 나와있는 문제. 곱, 합, 합, 곱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누굴 줬어? 곱을 줬지. 곱을 주면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고 합을 주면 곱의 최대야. 랩처럼 읊어. 산술기하에서 두수가 양수일 때 곱 주면 합의 최소, 합 주면 곱의 최대. 술술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첫 번째라고 이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이야. 자,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거야. 자, 역수에 대한 표현이야. 역수 형태. 역수 형태?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잘 보세요. 역수 형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A와 B가 마찬가지 둘 다 양수야. 양수야 둘 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야, A 둘 다 양수하였어. 자, A 대놓고 그다음 우리 뭐야? 하나를 역수를 만들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요? 역수. 하나는 역수? 그럼 잘 들어봐. A가 있고 하나가 A분의 1이 있다고 쳐봐. 도와줘봐.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역수지? 그럼 A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산술기가 써먹을 수 있지.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거를 A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놈을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산술기가 때려 넣어봐. 아가리 이쪽 들어가고요. 두 배 하시고요. 루트인데 어차피 루트 해봤자 A 곱하기 A분의 1은 역수니까 약분되지. 그럼 얘가 딸랑 얘만 남고 정답은 뭐야?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야? 2 이상이지. 이제부터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외웁니다. 어떤 양수인, 알았어? 양수인 두 무슨 관계? 역수 관계 두 수의, 그죠? 양수인 두 두의 두 병신이네. 역수 관계인 두 수의 누구? 그렇죠. 합의 누구? 최소값이지? 얘는 얼마 무조건? 그렇죠. 이거예요.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중신이냐 계산하면? 자, 이거구나.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죠? 역수 형태는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 여기서 이제 발전 들어갈게. 형님 조금 꽈볼게. 조금 꽈볼게. 이렇게 가보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좋아, 좋아, 봐봐. 일단 하나
하나가 A야. 됐어? 자, 더하기 A-1분의 얼마? 1을 기대했다. 자,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뭐가 없지 지금? 뭐가 없어? 산술기와 써먹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양수라는 말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지금 그 말이 없잖아. 잘 들어? 얘도 양수가 돼야 돼. 얘도 양수가 돼야 돼.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는 산술기를 써먹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야 말 되는 거야. A가 1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야 얘는 무조건 써먹을 수가 있어. 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양수가 되지만 얘는 양수가 안 된다고. 됐지? 그럼 오케이. 산술기에 써먹을 수 있네. 아싸 신난다. 그럼 할게. 했더니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좋아 줘봐. 두 배에. 근데 이게 역수관계 아닌가요? 자, A 곱하기 얼마? 이거지, 그치? 그랬더니 아이씨, 이 약분 안 되네. 얘랑 얘랑 약분이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잘못된 풀이를 설명해 준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돼.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관건이냐면, 얘들아, 얘가 관건이야. 얘를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 이걸 맞추는 거야. 여기에 맞추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얘를 조작하는 거야. 얘를 조작하라고. 얘를 여기에 맞추라고. 알았어? 무조건 분모에 맞춥니다. 그럼 얘는 분명히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A에다가 1을 빼주시면 되죠, 그냥.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 나중에 1을 더해주면 원래대로 나오겠지. 뒤에다가 더하기 1을 이렇게 이쁘장하게 써주는 거야. 그 원래대로 똑같죠? 이거 더하면 0이니까, 맞니? 그럼 이제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 얘하고 이 두 놈을 산술기하를 할 수가 있죠? 그 이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수인 두 역수관계인 두 수는 무조건 최소값 뭐 나온다? 2 나온다! 2 아니야? 그럼 뭐야? 더하니까 정답은 3이야. 이거 빠뜨리면 안 돼? 맞지요? 괜찮아? 또 변형시킬게. A 더하기 A-3분의 4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산술기와 써먹으려면 조건 안 맞는데요? 조건 필요한 거 니들이 미리 만들어봐. 누가? A가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지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겠지. 이 말이 있어야 돼? 이 말 있으면 산술기와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 말 없으면 문제 오류.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쓸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가 아니지. 아, 얘가 4가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 잘 봐봐. 누구에 맞춰? A-3에 얘를 맞춘다. 그럼 써보자. 어떻게 쓰면 되니? A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고. 됐어? 자, 더하기 차 A-3 이라고 써주면 얼마? 4가 되는 거지? 해놓고 뒤에다 얼마 해주면 돼? 더하기? 그렇죠. 근데 얘는 얘하고 얘가 역수관계는 아니지. 역수지만 얘가 4가 됐지. 얘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래 두 배의 루트 가시고 요놈 요놈 곱하는 거니까 A-3에 곱하기 차 A-3분의 4니까 요건 요렇게 없어질 거 분명히 알 것이고 루트 4는 2지. 2 곱하기 2는 4지. 뒤에 3 있지. 최소값 얼마? 이렇지. 이렇게 쓰시는 거야. 알았어. 잘 들어. 자, 오류 산술기하에서 산술기하 평균에서 얘를 적용시킬 때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체크 잘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답이 이건데 왜 이게요? 라고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 풀이를 설명해 드릴 거야. 자, 산술기하 표기를 적용을 시키는데 오류가 날 수 있다. 나한테 분명 질문을 하고 형이 이렇게 했는데 맞는데 이거 어디서 틀렸어 이렇게 한다고. 자, 저 필수제지 5-2번이야 그거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뭐니?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X 더하기 얼마? 3i 곱하기 가로치고 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3 됐어. 더하기 얼마? Y분의 4야 됐지? 이거에 최소값을 물어봤어? 여기 조건에 뭐라고 써있냐면 잘 들어. 너희들 다 이런 실수 할 거란 말이야. X가 양수, Y도 양수라는 말 있니? 있어, 없어? 있지. 여친구야, 집중해, 이제 봐. 집중해,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만 잘 필기 해놔. 잘 봐. 나? 선생님, 이거 둘 다 양수네요? 선생님, 이거 최소값에다가요, 이거 최소값을 구해서 곱하면 전체 최소값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바보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얼마야? 맞잖아. 곱한 거 최소값 10 이상 아니야? 그럼 이거 최소값 구하고 이거 최소값 구해서 곱한 게 전체 곱한 거 최소값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푼다고. 봐라. 해봐, 어떻게 돼? 두 배에. 얼마? 3? 이거죠? 이거 해봐. 두 배에. X의 Y분의 얼마? 이거죠? 잘 봐. 이거 틀린 풀이야. 틀린 풀이라고 잘 봐. 이거 틀린 풀이라고 잘 봐.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틀린 풀이야. 틀린 풀이라고. 그럼 봐. 그러면 얘가 최소값인 건 언제가 최소값이 되니? 등호일 때가 최소값이지. 여기서 최소값은 2지. 등호일 때가 최소값이지. 여기서 최소값은 5지. 여기서 최소값은 10이잖아.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뭐야? 2 루트 3xy지. 여기서 최소값은 뭐야? 맞잖아. 쓴다. 해봐, 해봐. 형현아, 해봐, 해봐. 아, 나 지금 무지 진지해. 해봐. 앞에 거 최소값이랑 뒤에 거 최소값을 곱할 예정이라고. 괜찮아? 그러면 이거 2, 4잖아. 맞아? 얘랑 얘랑 곱하겠지? 그럼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잖아. 이거 XY, XY 없어지지? 그러면 3하고 10이니까 루트 36이지? 그럼 곱하기 6인가요? 그럼 얼마야? 24라고. 그러면 답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24 쓰는 새끼들이 졸라게 많다고. 답 봐봐. 24 써있어? 아니잖아. 그럼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아니에요? 이렇게 막 똑같이 했는데? 애들이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애들이. 잘 들어봐. 산술기하 평균에서 A 더하기 B가 이거잖아. 여기에서 등호일 때 등호가 최소값이 아이고. 아 옛날에 이거 탁 쳐가지고 탁 잡고서 딱 했는데 나이를 먹었어. 아씨. 응? 자 등호는 이 등호는 등호일 때 최소값이야. 등호일 때. 그 등호일 때라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하고 B하고 같을 때가 최소값이야. 오 선생님 이거 왜 A하고 B가 같을 때예요? 잘 봐봐. 아까 내가 이거 증명했었지. 이거 기억나?
이거 제곱해서 빼서 넘겨서 했지. 그 넘기면 이렇게 되지. 얼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등호일 때가 언제야? 0일 때지. 그럼 AB가 같을 때지. 그래서 얘가 등호일 때는 앞 숫자와 뒷 숫자가 같을 때야. 알겠어? 그럼 잘 들어. 도와줘. 너 틀린 거 메모할 거야. 이제 메모하면 돼, 나중에. 봐봐. 여기 요 부분에서 얘가 최소값이란 얘기는 얘랑 뭐란 얘기야? 같을 때야. 됐어? 요 앞에서. 그럼 X는 3Y일 때라고. 다시 요쪽 동네에서 얘가 이거의 최소값을 가지려면 X분의 3과 Y분의 4가 같을 때라고.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이게 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잘 봐. 이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잘 들어. X는 3Y야. 그럼 여기다가 3Y를 넣었어. 3Y를 넣어봐. 그럼 뭐가 되니? 3Y분의 3이지. Y분의 4지. 그럼 Y 뭐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1이 3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걸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동시에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돼! 네버! 알았지? 두 번씩 연습하셔야 돼! 알겠니? 이거를 안 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쓸 시간 2분 드릴게요. 빨리 넘어가세요. 마지막에 요 멘트를 써주시면 돼. 요거와 요거가 뭐가 가능하지 않다? 동시 성립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풀면 잘못된 풀이야. 알았지? 이상한 4차원 풀이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풀이를 하겠어? 그렇죠. 올바른 풀이를 하겠죠. 그죠? 이제 틀린 풀이 이렇게 하지 마. 그럼 나한테 뒤져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똑바로 풀어주세요. 자, 이제 똑바로 풀게. 잘 봐.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곱하기 돼 있다고. 자, 이거에 대한 산술기합평균을 어떻게 써먹느냐. 자, 이렇게 각각을 하여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곱하는 건 아닌 건 알았으니까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야. 첫 번째, 전개를 한다. 그래서 전개를 왜 하느냐. 아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산술기하를 하는 게 서연아 몇 개 있었어? 몇 쌍 있었어? 두 쌍 있었지. 산술기하 하는 걸 한 쌍으로 줄일 수가 있어. 알았어? 산술기 한 쌍만 계산합니다. 알겠어? 요거야. 자, 무슨 말인지 보면, 선생님 요거 정리해주세요. 정리하면 되지 뭐. 도와줘. 띠로리 그럼 얼마야? 3 더하기 도와줘. y분의 몇 x? 4x. 띠로리 도와줘. x분의 맞니? 9y. 요거 하니까 얼마니? 12지. 그러면 산술기를 하는 게 요것만 나온다고. 알겠어?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이제 얘 얼마냐 얘기들아. 15죠? 얘는 내버려 두시고 이 새끼 산술기를 할 거야. 자, 해봅시다. 이 새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두 배의 루트 속에 쏙 집어넣고 곱해주시면 되지 뭐. y분의 몇 x? 4x 곱하기 x분의 9y 돼요. 자, 그러면 약분 4936 루트 36은 6이 그렇죠. 얘가 뒤에 게 12라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 27이죠 아까랑 틀리죠. 내가 알겠어. 시험에 나온다고 알았어? 쓸데없이 빙신처럼 하면 나한테 진짜 혼나 이거. 그래서 엮어서 푸는 거는 반드시 전개 후에 산술기하를 한 쌍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코시. 갑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어. 얘는 양수가 필요 없어. 뭐라고? 양수가 필요 없어. 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산술기하는 양수라는 조건에서만 쓸 수 있었지. 두 실수야. 우와, 얘는 양수 필요 없네? 그냥 두 실수 X, Y라고 칠게. 됐죠? 네. 그 다음 또 뭐? A와 B 총 4개의 문자가 있다고 쳐보자. 됐음? 자, 지금부터 자 꼬라지를 기억해라. 꼬라지를 기억해라. 된 거야? 괄호 된 거야? 괄호 된 거야? 그 다음 뭐야? 괄호의 뭐야? 제곱이야. 됐어? 두두 방향을 잘 봐봐. 어디로 벌려 있어? 어디로 벌려 있어? 왼쪽 오른쪽 왼쪽. 헷갈리시는 분 있을 거야. 이렇게 외워. 얘는 괄호 몇 개? 얘는 몇 개? 괄호 두 개 쪽으로 벌려. 부둥어 안 헷갈리겠지? 한 번 더. 괄호 몇 개? 괄호 한 개. 괄호 두 개 쪽으로 벌려. 고민하면 안 돼. 던져버릴 거야. 자 이제 쓸 거야. 얘네와 얘네를 집어넣는데 요새끼 제곱 요새끼 제곱 요새끼 제곱 요새끼 제곱 더해주시고 더해주세요. 됐어?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서로 엇갈려 곱합니다. 자 A의 X 더하기 얼마? B의 Y야. 여기 제곱 붙지 않고 바깥에 제곱이 붙습니다. 요게 코시 슈버츠 법칙이에요. 절대 부등식이야. 무조건 성립해. 그럼 왜요?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증명은 간단해. 이거 다 전개시켜. 얘를 뭘로 보고? 얘를 얘가 뭘로 보고? A로 보고. 얘를 뭘로 봐? B라고 보고. A에서 B를 뺐을 때 A에서 뭐를 뺐을 때 B를 뺐을 때 0보다 같거나 큰 걸 확인만 하면 돼. 알겠니? 알겠니? 이거 전개 못 시키진 않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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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제곱식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빼면은 또 완전 제곱식 또 나와. 해야 돼? 시간 없는데? 아니 되겠지? 다음 주에 확인할게. 해봤는지 한번 시켜볼 거야. 너 1번 2번 3번 3명 4번 시간상 넘어갈게. 그러면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킬 거라고. 자 어떻게 하느냐. 딱 이걸 구조를 다 기억하세요. 구조 뭐라고? 구조를 딱 기억해. 뭐가 나왔을 때 딱 산술기하를 써먹고 뭐가 나왔을 때 코시를 써먹는 얘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자 언제 써먹냐. 뭐죠? 제곱의 합. 뭐라고요? 제곱의 제곱 제곱한 걸 합이지 그치? 네. 제곱을 더한 거 제곱한 걸 더한 걸 지금 뭐 했어? 네. 곱한 거지 그치? 네. 얘는 뭐야? 몇 차야 얘는? 1차. 1차를 제곱한 거지. 네. 자 봐. 제곱 제곱 요거. 야 선생님 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게 왜 코시예요? 잘 봐. 감각 키우기 좀 해볼게. 감각 키우기. 잘 봐봐. X 제곱. 떠줘. 떠줘. Y의 제곱이 4야. 됐음? 2 X 더하기 3 Y야. 됐어? 자. 요거 나오고 요거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어느 동네일까요? 여기 동네를 써먹으란 얘기겠지. 그럼 얘는 어딜까요? 얘는 1차지. 여기 제곱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요쪽 동네란 얘기거든? 그러면
A면 A가 B가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탄수를 아니 코시를 써볼게요. 도와줘. 2의 제곱, 3의 제곱, 좋아요. X의 제곱, Y의 제곱은 코시에 의해서 도와줘. 2X 더하기 얼마? 3Y 이거의 이거죠. 괜찮니? 그러면 이야 이야 이거 4, 9, 9니까 13인가? 아 숫자 들은 건 없네. 13 곱하기 얘가 얼마야? 땡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야 맞지? 나 이제 벌려 오므려 할 거야. 둘 중에 누구 질문할까? 벌려 오므려. 이 눈빛을 긴장하는 거 봐. 아 나 진짜 환장. 가 내가 다시 써볼게. 하, 52지? 네. 응? 응. 52 2x 더하기 3y야 제곱이야. 얘가 얘를 제곱했는데도 얘보다 작지? 다 이제 질문이야? 벌려 오므려. 오므리지? 2x 더하기 얼마? 3y. 3y. 루트? 루트? 코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코시는 이렇게 양 사이드 값을 다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코시야. 3번 가볼게. 라스트 문제 하자. 6가수 몇 번? 3번 가보자. 자, 집중하자. 얘들아, A의 제곱 더하기 얼마? B의 제곱 얼마? 됐어. 자, 이제 뭐라 했냐면, A 더하기 몇 B? 3B. 이거의 무슨 값? 그렇지. 이거의 제곱이야. 최대, 값이 최대가 된대. 어, 그럼 선생님. 이거 뭔가 보니까 얘는 몇 차야? 딱 봐봐. 1차. 1차지. 1차 바깥에 제곱이 있지. 얘는 100%코시야. 됐어? 그럼 뭐가 숫자가 중요한지 표시합시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보이셔야 돼. 아 그럼 여기 1과 3은 어느 동네 하는 거냐면 자 괄호 몇 개? 두 개. 괜찮지? 씁니다. 여기 뭐라고 쓰면 돼? 1의 제곱. 좋아요. 너의 제곱. 땡큐. 여기는 A의 B의 제곱. 땡큐. 여기는 A 더하기 몇 B? 땡큐. 됐죠? 네. 왜? 자, 10. 그 얼마? 100. 100이지, 그지? A 더하기 얼마? 이거지, 그지? 그럼 얘가 얼마야? 만이지? 아니. 왜? 어? 아, 예. 됐죠? 네. 문제 잘 읽어. 누구의 최대값 물어봤어? 이거의 최대값이 아니야. 이걸 제곱한 얘의 최대값이라고. 그럼 답이 얼마야? 천이야. 답은 천이라고. 됐어. 그런데 그게 최대일 때 최대가 될 때 그때 뭘 물어봤어? A를 물어본 거야. 얘기 돼? 그럼 다시 돌아와봐. 다시 돌아와봐. 그때가 언제냐면 요 등호일 때야. 알았니? 산술기하가 뭐가 있는 것처럼 등호가 있는 것처럼 또 쓴다. 이거지? 근데 뭐야?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지? 그거 똑같아. 자, 코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거 성립할 때는 요 등호야, 등호.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얘하고 얘, 얘하고 얘의 B가 똑같아야 돼. 선생님, 왜요? 얘를 아까 내가 증명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귀찮아서 이걸 증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증명하면 이렇게 돼요. A 뭐냐? AX 마이너스 얼마? PY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돼. 정리하면 이거 정계시키고 이거 해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등호일 때가 언제야? 이 등호는 AX가 BY랑 같을 때지. 됐어? 그럼 잘 들어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 대 B는 X 대 여기 A, Y, B, X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게 정리하면 아니 증명할까 할 거야. 귀찮아서 씨. 맞아요. A, Y는 A, Y 빼기 B, X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A, Y 얘가 얼마?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A 대 B는 뭐가? X 대 Y가 된다고? 요게 성립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숫자의 B가 똑같을 때야. 그러면 여기 숫자 따져보세요. 1, 3, A, B 나왔지? 그럼 따져봐. 1 대 얼마? 3은 뭐 대? 이거라고. 그럼 뭐 대 뭐야? B는 몇 A야? 3A라고. 됐어? 네.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요리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맞아요? 네. 얼마야? 10A 제곱은 네. 100이죠. 약분하니까 A 제곱은 얼마야? 10. 10이죠. 그럼 A는 뭐가 나옵니까? 네. 얼마 루트 얼마? 10. 끝. 됐습니까? 됐습니까?